네, 오늘 할 컨텐츠는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입니다. 원래 대부분 PCR 검사 같은 걸 통해가지고 코로나 확진자를 확인을 하는데, 사실 중소병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PCR 장비가 없는 곳에서는 코로나 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맨날 저기 보건소 보내고 큰 병원 보내고 해가지고 코로나 검사 다 시키게 한 이후에 확인서 받아오라 해가지고 보통 처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너무 좀 에너지적인 소모도 좀 크고 빨리빨리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그래도 신속 항원 검사 키트가 도입이 돼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진행하게 됐는데, 우리 병원에서도 진행하게 돼서 한번 제가 한번 직접 테스트 해보려고 이번에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사실 우리나라 같이 이제 확진자 수를 다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모두 진짜 뭐 깜깜이 감염, 뭐 무증상 감염까지 다 잡아내려면 원래는 처음부터 PCR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기준이 바뀌고 중환자 컨트롤을 위해서로 바뀐다 그러면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 PCR 검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검사 키트가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뭐 결국에는 뭐 뭐를 우선하냐에 따라서 이 검사 키트가 뭐 유용할 수도 있고 안 유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올라가 볼게요. 요 키트. 아, 예. 그러면 요거를 이거 안티젠이죠? 안티바디가 아니고요? 예. 안티젠 테스트 액티바이어 센서 거 진행해 보겠습니다. 코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속으로 쑥 넣어야 되죠? 예. 그 살짝만. 예. 우와. 장난이네. 충분히 돌려주고 이걸 잡아서 꼭 짜주고. 짜주고. 예. 눈물이 나네. 예. 요거 캡을 씌우고 난 다음에 이걸 여기다가 세 방울. 세 방울. 하나, 둘, 셋. 세 방울. 네, 세 방울 하고 이제 30분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 거죠? 예, 30분 동안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30분 동안 기다리면 된다. 예, 그리고 요거 C에 나오면은 정상적인 제품이고요. D가. 예, 예. C에 T가 나오면 정상적인 제품이고 T에 D가 생기면은 요 코로나 의심 환자입니다. 더 정밀한 거는 이제 PCR로 해야 알겠지만 신속으로 항원 보는 걸 받아서. 벌써 C에만 나오네, 그죠? 예, C에 나오면 정상적인. 그 임태기처럼 생겼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예, 거의 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죠? 예예. 예. 30분도 아니고 금방 그냥 나온 것 같은데. 예, 또 혹시나 또 양이 좀 작거나 이러면은 또 한 30분 전에 한 25분 뭐 이때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아, 나중에 천천히. 예, 좀 기다리는 거네요. 조금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 원래는 시간 정확히 지켜. 나중에 약하게라도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약하게라도 나오게 되면 안 되니까. 예, 또 조금 민감한 검사라서 좀 기다려주셔야 돼요. 오늘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지금 있는 게 요게 SD 바이오 센서 거가 예. 가장 평이 좋다. 예, 평이 좋고. 평이 좋고 효과가 괜찮은 걸로 나와 있다. 예, 나와 있고 맨 처음에 식약청 허가도 받았고. 허가 받은 건 그거고. 아, 예. 이건 항원 검사예요. 예. 항원 검사. 위음성 지수는 얼마 정도 되죠? 요렇게. 위양성 검사는 자기네 기준으로는 이렇게 나왔다. 30분 이내 판독 이렇게 되네. 예, 30분 이상 지나면은 또 의의가 없고. 의미가 없고. 30분 예. 이후 결과는 신뢰하지 않는다. 코 안에 깊숙이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 검체 채취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취할 때도 이렇게, 아까처럼. 지금 한 5분 정도 지났나? 지금 45분에 채취를 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일단 뭐 양성이 뜰 것 같진 않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예, 한 15분 전까지 판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각은 10시 15분입니다. 한 검사한 시점으로 30분 지났고요. 지금 검사 결과 보니까 뭐 예, 당연히 양성은 아닙니다. 이 검사 키트가 확실히 빠르고 간편해서 좀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확정 진단 검사용으로는 아직 좀 미흡한 감이 좀 있고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해놓고 일반 사람들이 검사를 했으면 그 검사 기록이 종합이 돼가지고 검사 기록이 추합이 돼서 그 사람들이 뭐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든지 뭐 다른 증상이 있게 하든지 해서 병원에서 사용을 하게 해야 되는데, 개인이 검사해놓고 양성 떴는데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검사해서 음성 떴다고는 하지만
실제 음성이 아니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 검사 키트에는 음성으로 나온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코로나가 아니구나 확실하게 믿기가 좀 애매한 제품이긴 해요.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 검사 결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결과 집계를 해서 실제 음성이냐 아니냐가 연구가 돼서 확실히 결정이 된다면 그때는 유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이 키트를 사용하는 건 좀 애매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가 보고 병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 기록을 확실히 의무 기록으로 남겨줘야지 이 검사를 어떻게 써야지 유용할 것인가, 실제 유용한 타이밍 이런 것도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되는 타이밍이 있고, 사람에 따라서도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될 때는 이게 확실하게 양성이 뜨지만, 많이 배출이 안 될 때는 또 양성이 안 뜨는 경우도 있고, 무증상 감염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뜨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아직까지는 미흡하긴 한데, 일단은 완전히 맹신하지 말고 확실하게 좀 이상한 점이 있으면 충분히 의사분하고 상담을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 선별검사 PCR을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하여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끝!